누가복음을 쓴 누가인데, 누가복음을 쓰고서 모자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쓰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차이는 뭐냐면, 복음에는 예수님의 인격 혹은 예수님 활동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천상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가 하면,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복음서긴 복음서인데, 지상에서 활동한 걸 쓰면 누가복음이고, 천상에서 활동한 걸 쓰면 사도행전이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붙인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인 발자취다라는 면에서 사도들의 행전이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쓰는 그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말씀이 전파됐는가,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죠.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거는 유대교의 이단 아닌가,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다. 또 로마 제국에서 오해하는 게 있죠. 로마 제국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사도들의 행적과 함께 기록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의 제일 핵심 누굽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듯이 역시 사도행전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얘기를 하죠. 확장돼 나가는 얘기. 그리고 확장돼 나가는 얘기를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더라, 예수님을 배척하더라. 그런데 이방인들은 믿고 구원을 받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이방인 구원 얘기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방인 구원의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새삼스럽거나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유대인들이 문을 닫으니까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더라.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마지막에는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쭉 이제 역사 복음 전파되는 기록과 함께 또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제 누가복음의 후편이니까 그 누가복음에 대한 요약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요약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거기까지를 누가복음에서 쓴 얘기인데, 그 얘기를 다 종합해 가지고 앞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얘기를 다시 이어나가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가, 이걸 기다려야죠. 이건 성령이죠, 성령.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 그런데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거,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쭉 전개가 돼요.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성전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데 거기는 성전이 있다. 성전 그러면 솔로몬이 생각나죠. 솔로몬.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센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 지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죽으시고 하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약에도 예루살렘이고 신약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이었거든요. 유대교 중심이었는데 이 유대교가 뭔가 빛을 잃었고 맛을 잃었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섬겨서 구원받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예루살렘에 시작이 될 거다. 그런데 그 시작의 얘기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이 정말로 전파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이 기다리는 것은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령.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역사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는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기록했던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인가 이렇게까지 기록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앞으로 전개되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풀어나가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키가 되겠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산당에 가서 일천번제 드리죠. 일천번제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다고. 왜? 지혜를 구하니까. 너는 부귀와 영화와 장소와 전쟁의 승리 이런 걸 안 구하고 지혜를 구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운 나라의 핵심은 지혜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나라와 그 이스라엘이 서간다. 얘기죠. 그걸 이해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와야지 이제 예수님의 그 새로운 복음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은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확산돼서 전파되는 역사가 있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다. 그러니까 성령 키포인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화돼서 변화되고 성장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기 때문에 신앙의 변화와 신앙의 성장의 역사가 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무사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있는 거기까지 이르도록 할 때 우리가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보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 영접이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신앙 성장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이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마침표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확산돼 나가는데 이 성령이 와야지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활동을 하고 전개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오시는 것이 교회의 탄생이에요. 예,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임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확산돼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땅 끝까지 가는데 교회가 확산돼 나가는 거고 선교의 발자취가 확산돼 나가는 거예요. 그게 모두 다 성령에 달려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서 확산되고 역사적인 발자취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가 쓴 것은 누가 복음인데 그 복음이 어떻게 확대돼 나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어떻게 전파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행했다 해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주어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땅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승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데 주인인데 그 역사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당신이 직접 이렇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할 일 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
하늘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신다니까. 그 성령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똑같이 일하시는데 이제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역사를 더 확대시켜서.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 혹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행전, 성령 받아서 행하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다. 이런 말을 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그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요? 성령 받는 건데 성령 받는 것을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뭘까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성령 세례. 세례라는 말은 물로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누가? 요한.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예수님 그 오시기 전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니까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 근데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야. 그럼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 회개하고 그렇게 했죠. 예, 군인들은 어떻게 하고 또 세리들은 어떻게 하고 뭐 등등 자기가 지은 그게 있으면 나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네가 회개했구나. 내가 선물 줄게 해서 물로 씻었어. 그러니까 너는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 물로 세례를 준 거죠. 그러니까는 그 요한이 물세례를 줬죠. 그러니까 물세례를 준 건 뭐냐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진실로 믿었다는 얘기죠. 그 진실로 믿게 되면 물세례 받은 사람들도 뭐예요? 돌아가서 이제는 옛날 사람이랑 다르죠.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이 베푼 세례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물세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막 인산인해를 넣어서 왔잖아요. 쫙 와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이제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세례를 주는 거야. 그 세례는 뭐냐면 성령을 보내서 주는 성령의 세례예요. 그러면 물로 씻을 때 우리가 씻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얼굴이 시커먼데 물로 씻고 나면 깨끗해지잖아요. 손이 흙투성인데 손을 씻고 나면 손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씻는다. 성령이 와서 씻는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서 씻어지는 거 그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가져와서 그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우리 속에 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는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성령 세례를 했을까? 그거는 물로 씻었던 거와 비교해 볼 때 성령의 세례라고 해요. 물 세례와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죠.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거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죠? 성령 받은 거 안 보인다. 말 안 하면 안 보여요. 근데 찬송시켜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네, 성령 받은 사람은 찬송답게 하겠지.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찬송을 노래 방식으로 하겠지.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배 드릴 때 푹 빠져서 은혜롭게 드리겠지. 근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여기가 어딘가 해가지고 눈이 동그래서 지옥에 잡혀온 포로처럼 드리겠지. 그거 안 들으면 잠이나 자겠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게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너 씻었구나. 그러니까 물 세례. 너 성령 받았구나.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고 안 받았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안 받은 척 하는 것은 힘들어요. 예?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감출 수가 없다니까. 드러내봐 그러면 이 사람 분명히 드러내는 거야. 근데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거 드러내라 그러면 미천이 없어서 못 드러내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 물로 씻었듯이. 요거는 외형적인 거잖아요. 근데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요 물세례는 쇼를 할 수 있어요. 물세례는 와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뭐 와서 교회 와서도 물세례 많이 받을 수 있죠. 거짓말로. 그건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못 골라냅니다. 예, 물세례 받은 사람 중에도
엉터리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구원 못 받고 천국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건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성령 세례를 받으라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 베풀었을 때도 몇천 명이 오고 몇몇 명이 왔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기독교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생겨나는데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 처음에 막 부흥돼가지고 3천 명. 그 다음에 안진병이 뻘떡 일어나니까 5천 명. 그리고 예루살렘이 폭발하니까 그 다음에 막 저기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폭발하니까 베드로도 선교사로 보내고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세례받는 역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그것이 또 복음 전파하는 대로 막 퍼져나가고 들불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죠.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복음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교회가 못 가라고 할 때 교회가 복음이 전파됐을 때 처음에는 박해를 받고 처음에는 무시를 당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단이고 로마가 볼 때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나쁜 애들이에요. 근데 그게 1세기, 2세기를 지나면서 3세기 콘스탄틴 때 기독교 공인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깥으로 나와서 인정을 받게 됐고 로마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나중에 공인을 받게 되고 나중에 국교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게 뭘까, 교회라는 게 뭘까, 대단하다, 세상을 뒤흔들었잖아, 세상을 뒤흔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고 복음이 뭐고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여기 세상에 계실 수가 없어요.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나라, 곧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부흥성장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 안에 있다 이게, 성령 안에. 그러니까 복음서의 발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발전이 이제는 예수님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전 세계를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하는 일이세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모든 것은 성령 받아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확대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어. 난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부활하셨네. 아니 그것만 보고 있으면 뭐하냐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 믿는다고 꼭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부활 살았네. 그런다 해서 나올 게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고 그 보혜사 성령을 받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신 거야.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 보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르륵 모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교회가 아니라니까. 성령 안 받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 정말 내 죄를 없이 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사람이 되었다. 와, 나는 성령으로 세수한 사람이야. 요거를 딱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딱 하는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야, 교회가 굉장히 크고 멋있어 라고 하는데 그거는 겉으로 보는 교회입니다. 네, 속으로 보는 거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잖아요. 그거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예수 믿는 사람 또 모인 사람은 다 성령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세례를 받은 그게 바로 교회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그거예요. 네가 돈 얼마를 가져와야지 네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교회는 뭐 사람이 얼마를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재정은 얼마가 돼야 되고 이거는 부차적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답지 못한 게 뭔가 하면 윤리도덕이 지배하는 거죠. 예, 공자 말씀에, 예, 청학돈 선생님 말씀에, 그리고 요즘에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말씀에,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하면 대박 난다니까 돈 버는 말씀에,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믿는 게 복음이 아니라요. 그리고 또 세상의 정치 얘기요. 여당이 이렇고 야당이 이렇고 뭐 북한이 어떠니까 미국이 어떠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고 뭐 핵발전소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뭐 핵폭탄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게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 보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게 바로 진짜 교회다. 그래서 우리 헛개비들 다 버려야 돼, 헛개비들을. 헛개비를 버려서 성대 교제하지 않습니까? 와서 볼 때 집사님 안녕하세요 할 때 사실은 안녕하세요를 묻는 것은 네 안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멘.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파마 어디 사고 왔어요? 옷은 어디 샀어요? 핸드백은 어디 샀어요? 아 이래가지고 교제를 하니까 예수님이 없고 성령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고 성령이 없는 교회가 뭐냐고 와르르 무너져버리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하게 되면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 받아야지 네가 기독교인이고 성령 받아야지 교회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유대교를 다 부셔버리고 이제 진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경건이 여기에 임하게 된다. 예루살렘에. 아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유대교는 예수님이 없어요. 유대교는 성령 세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6절에 가서 봅니다.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셨어. 이제 내가 가게 되면 성령을 보내니까 성령 받고 내가 시키는 일들 잘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해라. 유대교는 구원이 없다. 얘기했죠. 자, 이 말씀 하시고 나니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여쭈어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물어보면 질문 또 질문 질문. 언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무슨 애들이 보채는 거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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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지. 그럴 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주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하죠. 제자들의 질문이야.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되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 줬잖아. 나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면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 성령 세례를 확 줄 거야. 그 말씀 하셨어. 그랬더니 아멘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답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지금이 혁명의 때입니까? 이런 걸 얘기해. 이걸 뭐라 하지? 동문사답. 동문사답. 완전히 딴 데가 있는 거지. 지금 이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럴 때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세상에 좌정성 우정성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런 걸 했어.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의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치맛바람이 일어났죠. 우리 아들이 장관 돼야 되고 우리 아들이 총리가 돼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줄 세워서 예수님 우리 아들 똑똑하니까 좀 잘 봐줘서 이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올라가려고 하는 놈은 나쁜 놈이다. 네, 섬기는 자가 높아지고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뭔가 하면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구원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사람 확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예수님 왕되고 우리를 총리 장관시켜주는 거. 그거를 딱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대. 3년 반 동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세상의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을 열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뭐라 했어요?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 하시면 안 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손해라고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닐 제자들이 철딱선이 하나도 없었다. 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환영을 안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 우리 망한다고. 우리가 장관하려고 따라다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 죽어버리셨어. 고난받고 죽으셨어.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우리도 죽겠구나 해가 도망갔죠.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제자들은 세상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출세의 한 조건으로 알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다 도망가버렸잖아. 예? 겁나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도망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누구냐 했더니 내가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야.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 제자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망다니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 앞에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생선도 잡아서 구워서 먹고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도마가 못 믿겠다 하니까 야 내 손 만져봐라 옆구리 창 봐라 하니까 도마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기대한 바가 있었는데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독립시켜서 한자리 주고 그게 이제 기대했다가 그게 산산조각 났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했네. 혁명이 실패했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3일만에 부활에 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완전히 신났지. 왜? 또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혁명의 때가 오는가 보다.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한테 한자리 주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상태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서 피 흘렸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런데 이거는 승천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더 계시면서 돌아다니면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영광의 자리로 갈 테니까 그 대신에 성령을 보낼게. 성령 세례를 주게 되면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의 혜택을 다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 받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려 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옛날의 미련이 다시 살아난 거지. 예, 귀신 망령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기가 막힌 거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데 있어서 틀린 건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성격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거나 밥 주거나 떡 주거나 하는 것이 회복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정말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회복의 성격을 몰랐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 그거를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는 다윗왕의 재현으로 본 거예요. 예, 다윗왕이 훌륭하고 다윗왕 때 전성기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도 쳐부시고 예, 다윗처럼 이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예, 군대를 가지고서 싸워서 또 돈이 많고 이래가지고 잘 살아서 세상과 견주어서 훌륭한 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니까. 지상에 있는 나라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죠.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죠.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를 성격을 잘 몰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멤버십을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멤버십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유대교에서는 혈통적인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살고 있어요. 외국인들 얼마나 되죠? 괜히 물었네. 아, 외국인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지하철 타면 깜짝 놀랐어요. 그 지하철에도 외국인들이 다 들어있더라고. 예? 어디 가서 시끄러워서 보면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많아요. 그러니까 멤버십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누구냐, 그죠? 대한민국의 국민은 우리는 단일민족, 단일민족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도 단일민족은 아니에요, 그죠? 예? 비교적 덜 섞여서 그렇지? 우리도 다 섞였다,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 구성원이 누구냐라 할 때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면 되죠. 우리 같으면 그냥 출생하면 시민권이 되지만 외국 사람들은 뭐 한국의 시험도 치고 뭐 해가지고 기준에 맞으면 우리 한국 시민 히딩크는 명예시민 땄잖아요. 히딩크 감독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멤버십이 누구냐를 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교의 생각은 다윗왕국의 재현이라고 갖고 성격에 있어서는 다윗왕국의 재원이고 재현이고 그 다음에 멤버십은 혈통적인 유대인 피가 순수 히브리인 거기다가 제안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호수아 갈렙 그릴 때 갈렙이 이방인이죠. 기생 라합 그릴 때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라합도 이방인이죠. 심지어 붙어있기를 기생이라 했잖아. 기생. 그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라합을 붙일 때 뭐예요? 기생. 룻이 누구예요? 룻이. 룻이. 룻기의 주인공 룻이. 나오미의 자부가 뭐예요? 모함 여자. 그것도 과부. 그러니까 이방인들 수두룩하게 들어가죠. 멤버십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도요 구약의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만나 먹을 때 불평 터뜨린 사람들이 섞여 사는 인종이라 했잖아요. 그 섞여 사는 사람 뭐 애굽에 나올 때부터 애굽 사람이나 애굽에 들어와 살던 그 소수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끼어서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할례 받으면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태생이 히브리인이면 히브리인이지만은 할례를 받아서 개종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도 되는 거야. 이방인도 이스라엘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민 멤버십이다 라고 할 때 제자들은 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그게 히브리인이고 뭐 일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상관이 없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멤버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것은 그 다윗왕국의 재현으로 로마를 쳐부시고 그 다음에 혈통적인 히브리인 우리들만 딱 특권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지금 혁명적인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되느냐라고 했지.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 영적으로 심히도 어두운 상태죠. 1차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하, 우리는 실망했어. 예수님이 왜 저 로마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돼야 돼? 아, 실망했어. 그리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딱 나타났을 때도 이제 승천하시는데 지금 하실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여전히 그냥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가 내가 기독교인이 뭐냐, 교회가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거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으로 씻어서 성령으로 전혀 근본적인 변화가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서 뭐 하냐고, 밥이나 먹고 살면 되지. 그럼 천국이 있냐 없다 똑같은 얘기네. 다만 교회에 들락날락해서 종교적인 습관을 해요. 종교적인 습관을 하지만은 진짜 그 사람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냐? 변화 안 일어난 거예요. 여전히 주제는 세상적인 얘기야. 세례에서 한참 은혜가 되면 뭐 하죠? 세례에서 한참 은혜가 되면 뭐 하죠? 예, 옆집 아줌마 얘기하고 그다음에 친구 남편 얘기하고 뭐 친구 아들 딸 얘기하고. 세례에서 한참 은혜가 되면 나중에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모여가지고 그런다니까. 커피 한 잔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교회의 뒷담화가 나와요. 예? 쓸데없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게 뭔가 하면 육신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예요.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는 진짜 예수를 믿어라. 교회? 예수 믿어라. 이제 교회? 예수님 보낸 성령 안에서 세례받는 그런 모임이 된다 얘기죠. 아멘? 근데 뭐 세상적인 얘기나 해가지고 뭐 정치 얘기나 하고 뭐 돌아가는 얘기나 하고 경제 얘기나 하고 그 다음 옆집 얘기나 하고 그 다음 뭐 신랑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흠담이나 하고. 그래서 신랑 진짜 나쁘다 그러면 또 싸웁니다. 우리 신랑 왜 욕했냐 그러고. 하여튼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돌려막기를. 그러니까 근본은 뭐냐 하면 뭔가 안 됐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요. 내가 죽어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내가 죽어. 세례 받으라 성령으로. 물 속에 들어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로 세례를 받아도 겉으로 세례 받아도 사람들이 변했는데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어떻게 그 변화가 없냐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한심한 겁니다 지금. 여전히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 오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하시죠. 너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한다 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여.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하지 마라 얘기죠. 왜? 때와 기한.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 긴 시간인데 요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시기. 때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인데 시기라고 하는 것은 딱 낚아채는 요 타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딱 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말하면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를 잘 먹게 하고 하는 그런 욕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야 그런 거는 나한테 묻지 마.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하세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을 때 그 때는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 이제는 다 문 닫아 오늘 크로즈 문 닫아 세상 문 닫아라고 하는 날은 아버지만의 권한이에요. 예? 세상의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라고 하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내가 세상에 가서 뭐 인간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구원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독단적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라고 했잖아요. 그 길을 예수님이 혼자 만든 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한 구원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때와 기한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들이 성격도 잘 모르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멤버십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방인도 다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런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승천한 성령 보내서 성령 세례 보내가지고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가 다 꽉 찼어. 그거는 몰라요.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유대인들 중에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싫다니까 이방인에게 왔잖아요. 이방인도 꽉 차게 되면 나중에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돼서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문 닫았어. 방주 문 닫듯이. 예? 방주 문 닫듯이. 그리고 문 닫았어.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다. 니들 질문도 그 내가 답할 그런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진짜 답을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래서 너희들은 아버지가 약속한 것처럼 기다리라 했는데 성령 세례야 그거는 성령인데 그 성령은 세례 씻어내는 역사로 오는 성령이야. 강력한 성령이야. 그런데 그 성령은 뭐죠? 여기 보면 임하시면 뭔다고요? 권능을 동반하고 와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면 성령 보낼게. 그랬을 때 그 성령에 관해서 첫째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다. 그 다음에 이거는 씻어내는 거다. 세례의 사건과 연관이 되는 거다. 씻어내는 거다. 새롭게 하는 거다. 그런데 권능을 가져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증인된다 했죠. 권능 증인.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 씻는 것, 그 다음에 권능 증인. 자, 요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에 대한 그 정보의 정보. 요런 성령께서 요런 일을 하시는 성령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있죠. 자, 성령 세례라고 하는 씻어내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씻어. 세례는 뭐예요? 세례. 씻어낸다는 거죠. 씻어내는 사건인데 이 씻어내는 사건이 오게 되면 뭔다고? 권능을 동반하고 온다고. 권능을 동반하고 온다. 그러니까 김 빠지거나 바람 빠지거나 하는 성령은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씻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로 씻는 것은요, 물로 씻는 것은요, 그게 뭐, 한 시간 후에 또 씻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가가지고 또 더러운 가면 만지면 뭐, 1분 후에도 다시 씻어야 돼. 그러니까 그 씻어내는 것이 미약해요. 씻어내는 게 미약해. 그걸 굉장히 비위생적인 거예요. 내가 씻었는데 눈에 안 보이고 씻으면 또 더러워지, 또 씻어, 또 씻어, 또 씻어, 그렇게 된다고. 그게 물로 씻어내는 게 한계야.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씻어내게 되면 뭘 동반한다고요? 권능을 동반한다고. 권능. 그 씻어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 새로운 능력은 지난날에 없던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은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면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증인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에너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뭔가를 받았잖아요. 받았으면은 그것이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겉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배고프면은 밥심을 일한다죠. 여자들은 밥심을 일합니다. 밥 안 먹으면 일 못하지. 근데 요즘에 너무나 밥을 안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 걸리지. 결핵도 걸리고 옛날에 없던 거. 그래서 옛날에 그 궁궐에 왕후가 되고 하려면은 한국형 미인은 지금 미인대에 나가는 사람은 궁궐 입구도 못 가. 그래요. 밥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 어때요? 힘이 생기지. 아, 커피 한잔 마시면 좀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각성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뭐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해. 여기는 또 뭐 마네킹만 앉아있는가? 일단 그냥 먹으면 효과가 나온다니까.
커피 마시면 커피 보관하고 밥을 먹으면 밥심이 나오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나오는데 그게 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고 커피 한잔하고 그러면은 얼굴이 좀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변해요. 그래서 우리 커피 마시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대화가 되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기호식품이에요. 커피를 먹는데 막 써서 이게 독약 사약 먹듯이 이렇게 먹는다 싶으면은 앉아서 얘기를 못 하겠지. 예? 그 행복한 건 뭐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즐겁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커피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씻어내는 사건인 동시에 그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런 능력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일으킨다니까요. 그게 권능인데 그 권능은 증인으로 나타난다고. 증인이란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게 증인이요. 가을에 단풍이 이쁘네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느끼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낙엽이 다 젖는데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을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정말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령은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낸 거지.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낸 성령이지.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나타나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뭐 이렇게 그 무당들이 올라가는 칼 있죠. 그 무당들이 올라가는 칼은 뭐라 하죠? 작두, 작두. 예, 성령 받은 사람은 작두에 안 올라갑니다. 미쳤습니다. 작두에 올라간 사람. 꼭 올라가서 뭐할 거예요? 발을 베릴 거예요? 뭐할 거예요? 그거는 귀신들이 들어가면 그런 일을 할수 있어요. 왜? 귀신의 권능은 작두 귀신이에요. 예? 귀신의 권능은 뭔가 하면 점치는 귀신이에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거룩한 영,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거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요.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옛날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뭔가 하면 여기 예수님이 있네? 이렇게 하고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십자가 죽으면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 귀신 쫓아냈어. 그 제자들이 가서 흉내를 내보니까 어때요? 귀신이 안 나가.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뭔데 나보고 나가느냐. 이래가 덤벼. 이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권능이 있어서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구경만 했지. 구경만 한 거예요. 가가지고 저 마트 가서 저게 굉장히 좋은 거 있는데 돈이 없어서 오늘 못 사겠네. 구경만 한 그런 뭐라 그러지? 아이 쇼핑. 가가지고 저 마트 가서 음식 하는데 뭐야? 시식 코너 가서 시식하는 맛보기 코너. 그것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긴 한데 인생이 불쌍한 거지. 가가지고 이거 하나 주워 먹고 이거 하나 주워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뭔가 하면 이게 곁다리를 끼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억지심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안 한다 이제. 유대교가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돼. 예수님이 없고 성령 없기 때문에 유대교가 완전히 종교 집단이라 자기 의를 자랑하는 종교 집단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X. 다 이게 뽀개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기독교, 진짜 구원의 그 종교가 여기 임하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 임하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니까 그 성령을 와서 씻어내는 세례 동시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는데 권능을 주면 예수를 증거한다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도 일어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앉은뱅이 일으켰잖아. 옛날에 제자들은 구경만 했잖아. 지금 뭐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앉은뱅이 일으키죠. 아멘. 옛날에는 겁나니까 도망갔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니까 베드로도 나 몰라 이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어때요?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게 되니까 뭐예요? 예수 믿어라. 그렇게 했죠. 말했죠. 그래서 너입 다물어라 하니까 입못 다문다 했지. 그거 잡아갔지.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래도 예수 믿어라 했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실컷 얻어맞고 나서 정신 차리고 뭐 했어요? 다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 믿으라 했잖아.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주권, 그게 바로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 성령 받았는데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하는데 천재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척을 합니까? 예?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없는 척 합니까?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없는 척 하냐고요. 어떻게 교회가 있는데 없는 척 하냐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숨길 수 있냐고. 숨길 수 없다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밥 먹는 것도 좋고 커피 마시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네. 수요일인데요. 지금 평일날도 우리 봉사를 많이 하는데 만나올 카페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게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이 하면 N분의 1이에요. 봉사들이 많으면 봉사가 더 쉽고 더 즐거워. 더 많이 하세요. 그 수요일날은 왜 예배를 드리잖아. 근데 저쪽 가서 또 일하셔야 되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수요일날 더 많이 봉사하시라니까. 그럼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면 돌아가면서 예배 빠지면서 가서 봉사 좀 해주라고. 안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해야 돼. 염치가 없잖아요. 나는 예배 드리고 콕 하고 있는데 너는 부엌댁인데 가서 일하라고. 근데 왜 거기서 일하냐고. 거기서 일하고 있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라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이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예배를 봉사를 위해서는 빠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너만 다 빠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희생하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는데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좋다. 근데 그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증거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역사를 일으킬 때 사람들이 인생내에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그러면 5천 명 먹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죠.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예수를 증거하게 될 때 지금 수만 명이 아니죠. 수백만 명 수억이잖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걸 향하셨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권능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아멘.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순교자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하고 같아. 그러니까 증인이들은 뭐예요?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무서워. 이거는 못하는 겁니다. 나 죽여라. 그게 증인이에요. 순교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법이 뭔가 하면 증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 굉장히 좋겠다. 나는 너 때문에 시험 들고 나는 이렇게 전도하는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하는 사람은 병나는 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좋아요로 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면 그것이 환란과 핍박이 오더라도 결국엔 나에게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해야 되지. 목숨 걸고. 목숨 걸고 고백하는 것은요. 굉장히 나에게 힘을 주는 사건이에요. 가가지고 아이고 못해. 아이고 못해. 편한 것 같은데 결국엔 뭐냐면 구렁텅이 가가지고 내가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가 무서워서. 네? 네가 무서워서. 그럼 안 되지. 산책 나오는 사람은 개 데리고 나오는데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턱 데리고 나와가지고 비켜라. 사람은 비키지만 개한테는 비키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뭐 비키라니까 할 수 없이 비키는 거지. 예? 자기는 자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개 자랑하는 겁니다. 막 우리의 이름이 뭐고, 뭐 혈통이 뭐고, 막 몸무게까지 다 하더라고. 뭐 우리 개는 몇 킬로인데 니네 개는 몇 킬로냐, 막 이런 거 하고 막. 온갖 거 자랑 다 하더라고. 근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예수 믿는다고 자랑해봐 그러면요. 그냥 꿀먹은 방울이야. 입 톡 다물고 있어서. 아이고 나는 못해.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교회가 없어지는 사건이지.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건이 있으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성령 임할 때 오순절날 소수였어요. 120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오순절 성령 임하니까 3,000명이 돼버리잖아요. 그 목숨 걸고 다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증거하니까.
교회는 뭐다? 믿는 사람, 내가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럼 세례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돌아서서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아멘? 불교에 도 닦으러 가는 사람은요, 불교 믿으라 하는 것은요, 도 닦고 나서 득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너 불교 믿으라 그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도 닦는 사람이 없어요. 도 닦다가 죽어. 도를 다 닦은 사람은 없어. 그래서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 뭐예요? 예수 믿고 나면 딱 첫 마디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누구다? 나 예수 믿는다는 걸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교회 와서 공개했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여기 넣어주세요. 그게 봐 세례받은 거 아니야? 문 밖에 나가면 뭐예요? 너 예수 안 믿는구나? 너 예수 믿어라 그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다 고백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안 믿는 척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여기서 쇼 한 거지. 내가 여기서 와서 믿는 사람들 앞에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나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 똑같은 사건이라니까. 증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시작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를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너무너무 고상해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이렇게 천사처럼 성령 받으면 천사처럼 뭔가 돼가지고 신비로운 나중에 그 산신령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교회 귀신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좋겠다. 그거 하는 거예요. 도가 무슨 도가 있어요? 도가 없어요. 뭔 놈 도가 있냐고. 성령 받았더니 뭐 성령께서 뭐 미소가 어떻고 표정이 어떻고 그렇습니까? 점쟁이 관상 보러 왔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무슨 표정 관리를 하냐고 와가지고 와 그런 탤런트들이 하는 거지. 탤런트들이 웃으라고 웃고 울라고 웃는 거지. 그게 뭐예요? 의미 없다니까. 의미 없어. 그러니까 와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얼마나 우아하게 하고 그거는 화장빨이겠지. 뭐 화장빨하고 성령하고도 구분 못하는가? 옷빨이 옷빨. 와가지고 옷이 날개라고 와가지고 우아한 척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저러나 똑같아. 뭐 롱드레스나 숏이나 똑같아요. 뭐 파마 뽑거나 안 뽑거나 똑같아. 왜냐면 우린 딱 보면 알아. 또 예수님 좋다 소리도 안 하고 예수님 증거를 안 하는데 당신이 뭐 옷을 빨간 옷을 입고 오든 간에 비싼 옷을 입고 오든 간에 똑같다니까. 눈에 보면 딱 보인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면 너에게 증거가 된다. 이것밖에는 교회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집에 돌아가서도 예수 믿는 증거하는 방법이 말로 하는 방법인데 말로 안 되면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감동을 주면은 증거지. 잘합시다. 남편한테 잘하라 그러면 적이 많아요. 남편한테 잘하라 그러면 적이 많아. 남편한테 잘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잘해야지. 증거지 증거. 못하는 게 증거요? 가가지고 믿는 사람이 왜 그런 행동해? 그게 증거입니까? 에? 별 희한한 사람 많다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빨리 끝나야 됩니다. 왜? 저기 봉사자들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믿어서 성령 받게 되는 사건은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증인이 되는 이런 역사들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교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령 충만한 자리에서는 진정한 교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